과징금은요, 과하게 징하게 걷는 돈이에요. 쉽게 말하면 범죄 수익을 박탈하는 데 의의를 갖습니다. 공정거래법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어요. 과징금은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. 특히 변형된 과징금이라는 단어를 알아둬야 돼요. 영업정지에 관하여 대신 부과하는 그런 과징금을 변형된 과징금이라 불러요. 왜냐하면 영업정지를 하려고 하니까 그 영업의 수익자인 일반 공중의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클 때는 영업정지에 관하면서 돈을 내게 하는 거죠. 변형된 과징금을 부과할지는 재량이긴 하지만 좀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뭐 이중부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.